지능은 모자라지만 순박한 청년의 마라톤 완주기를 그린 마라톤의 제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조승우와 김미석 주연의 마라톤의 제작팀을 윤정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자,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언제?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승우, 김미숙 주연의 영화 마라톤의 제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우 조승우 씨. 기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촬영한 영화 마라톤의 메이킹 필름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조승우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을 만나 10km 마라톤 대회에 같이 출전하는 등 촬영 전부터 영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저희 촬영 스태프들 그리고 지금 저 앞에 앉아 계신 형진이와 현진이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면 은사를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제작 보고회에는 극중 윤초원의 실제 주인공인 배영진 군과 그의 어머니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집에서도 엄마가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밥 먹을 때도 젓가락질도 이상하게 해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초점 없이 그냥 멍하게 있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스처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영화를 끝내자마자 지킬 하이드라는 뮤지컬을 지금 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세 달을 초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그 연기 자체에서도 초원이가 나오더라고요. 뭐 무서워야 되는 그 부분은 뭐 초원이처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갖고 우리 집 사람들이 당황해한 적도 있고. 나는 잘할 수 있다. 김미숙은 22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으로 나는 영화 잘할 수 마라톤을 선택했는데요. 있다. 화이팅! 화이팅!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텔레비전만 했었죠. 근데 시나리오가 가끔 이렇게 이제 요즘은 영화의 소재가 다양해지니까 가끔 만날 수 있는데 보통 평범한 시나리오를 텔레비전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영화 속에서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망설임도 많았고 또 회피도 해봤고 했는데 마라톤이라는 시나리오를 받으면서는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받았던 시나리오의 맨 앞에 카피는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카피를 만든 거거든요. 그랬을 때의 이 장애를 가진 엄마의 몫을 한번 연기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앞에 대사는 제가 영화 마라톤으로 감독 데뷔를 하는 정윤철 감독은 마라톤 클럽에 가입해 마라톤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는 등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데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고 나서는 되게 쉽게 또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듣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우리 어린애 진짜 어린애처럼 그렇게 발랄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니까 캐릭터 부분 얘기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5살 지능을 가진 20살 청년의 마라톤 완주기를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 마라톤은 후반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28일에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스타 윤정주입니다.